역시 여름엔 피서지 피서. 아, 방학에는 집만큼 좋은 게 없어. 어우, 좀 추운데? 꺼야겠다. 으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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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왔어? 아이, 나 여름방학 피서 중이었지. 그럼 우리 곰곰이도 왔으니까 같이 다이어리를 열어볼까? 앙, 앙, 오픈 더 다이어리! 윤희 언니, 나 방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아니, 방학이 벌써 반이나 지났지 뭐야? 방학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 사실 방학 숙제로 일기도 하나도 못 썼는데,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윤희 언니, 도와줘. 벌써 방학이 반이나 지났다고? 아, 참. 응? 응? 누르는 건가? 너 방학 숙제를 정말 많이 미뤄뒀구나. 아, 밀린 일기를 써야 하는데. 일단 일기를 쓰기 전에는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 돼. 에? 일기도 밀렸으면서 지금 특별한 일기를 쓰고 싶다, 이 말이야? 오케이, 윤희만 믿어. 윤희가 누구야? 윤희의 오픈 다이어리, 윤희 아니야. 윤희가 다이어리는 완전 전문이야. 자, 그럼 윤희가 방법을 해결해 줄게. It's the time.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내 머릿결이 상했잖아. 아, 머릿결에 좋은 컨디셔너를 살려면 이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성 밖으로 나가면 엄마한테 분명 혼날 거고. 근데 괜찮아. 내 소중한 머릿결을 위해서는 성 밖으로 몰래 나가는 것쯤이야. 얘는 또 어디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숙제는 다 했니? 엄마가 숙제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 성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했어 안 했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귀가 밝은 거야? 어? 네? 어땠어 곰곰아? 내 이야기 잘 들었어?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고 나서 감명 깊었던 구절이나 혹은 책을 읽고 너가 느낀 점을 일기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일기를 쓴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루에 있었던 내용들을 줄줄이 써야 되는 줄 아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일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 어때? 이제 좀 일기 내용에 대한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지 않아? 어우, 좋아. 그럼 두 번째! 짜잔! 일기를 미루고 미루다가 그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쓸 수 있는 꿀팁이야. 바로 핸드폰을 다들 꺼내세요. 핸드폰을 다들 꺼내서 사진첩에 들어가 봐. 사진첩에 들어가서 그날 뭘 했는지 보는 거지. 아, 이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구나. 아, 이날 학원에 갔구나. 이렇게 뭘 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사진으로 힌트를 얻어라. 아,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잘 해놔서 일기장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일기장에 사진을 붙여놓으면 우리 곰곰이들이 나중에 일기장을 딱 펼쳐놨을 때 내가 이날 이렇게 뭘 했구나 딱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지. 티켓이나 사진을 붙여놓으면 우리 곰곰이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글씨를 요만큼 안 써도 돼. 요만큼만 일기를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기억도 잘 나고 공간도 줄어들고. 어때? 일석이조. 아, 걱정하지 마. 윤희가 또 방법을 알지. 자, 당장 집 밖 화단으로 나가는 거야. 야! 오, 개미다. 좋았어. 오늘은 개미의 관찰 일기다. 오, 일기거리 생겼다. 예예. 호라? 얘네 왜 또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아, 어쩔 수 없네. 그냥 기다려야겠다. 아, 알겠어. 윤희가 방법을 하나 알고 있긴 하지. 정말 비장의 무기. 완전 대박 꿀팁. 혹시 만약에? 라는 게임 알아? 지금부터 곰곰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돌멩이라면? 오.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와! 와! 만약에 내가 스타가 된다면? 어? 오, 저 사람 누구야? 어머, 저 사람 누구야?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전하!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암맹어사 출두야! 소녀 윤희옵니다. 만약 내가 동물들이랑 말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는 시간 여행자라면? 시간아, 돌아와라! 만약에 내가 억만장자라면? 어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자, 주제는 윤희가 정할게. 일긴 누가 쓸래? 나! 다이어리를 숙제처럼 생각하면 쓰기가 싫어지는데 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일기를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윤희도 오늘의 다이어리를 쓰러 가볼까? 고고! 오늘은 곰곰이가 특별한 일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주었다. 방학 숙제는 안 밀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한시가 급한 곰곰이들에게도 윤희의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호! 윤희도 오늘 다이어리 다 썼다. 곰곰이들, 또 고민이 있으면 윤희에게 알려줘. 방학 숙제 화이팅! 윤희의 오픈 다이어리. 비비